믿음은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아주 큰 문제가 그냥 아주 작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염려가 안 되고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염려가 안 됩니다. 염려가 되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참 믿음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환난은 핍박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받는 핍박.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핍박은 대단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경한 것이라고 했어요. 환난에 경한 것이라. 그게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환난이 엄청 무섭지요. 그래서 끝까지 신앙 고백하지 못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생긴 사람은 그 어떤 뜻이냐면 문제보다도 더 큰 주님을 바라보고 환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거죠. 그러면 이건 작아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환난이 크다고 생각이 되어도 주 예수님보다 더 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겪는 핍박이 아무리 심하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만 비교하겠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큰 문제가 아주 작아집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열등감입니다. 나의 약한 거죠. 무슨 핍박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문제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열등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아주 심각한 마음의 병입니다. 다른 사람이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 코스타 유학생 수련회에 갔을 때예요. 근데 그 코스타에 그 강의 이제 트랙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라는 트랙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주로 미국 코스타에 오시는 분들은 대학원 과정에 있으신 분들 또는 포스닥 과정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말 혜택받고 행운하고 가리고 뽑은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초등학교 때 한 60명 정도 아이들이 있으면 대학을 가는 사람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그 중에서 유학을 가는 사람은 한 사람 정도 꼽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또 박사 과정을 마친 분들 또는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이 주로 코스타에 모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수강 신청을 해서 선택 과목을 듣고 고민하고 울고 상담하고 하는 문제가 열등감인 거예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 그분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들끼리 세계 속에도 또 잘나고 못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박사 과정을 하는 분들 속에도 잘나고 못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병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뭐 목사님들 세계나 교인들의 세계나 시험이 안 될 건데도 시험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열등감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기고 시험이 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오늘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자기 약한 점, 9절 말씀에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환난이 작게 여겨지는 것, 이것도 참 기적이죠, 그죠? 그런데 나의 약한 것이 자랑거리가 돼요.
오늘 우리가 진짜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 기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 내게 기적이 일어났어. 무슨 기적인데? 나 이제는 약한 게 자랑이 돼.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요. 우리에게 승리는 어떻게 오는가?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고 승리를 주시는데 도대체 이 승리는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 잘 명심하십시오. 내 약한 거, 사람들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거,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 손가락질 할 만한 거, 이걸 내가 자랑하게 돼요, 이제는. 그러면 뭐 이제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갈등과 고민은 다 해결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약한 것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전체를 둘러보고 안질일 것이라 사도 바울이 눈이 약하다고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요. 뭐 눈이라도 빼어서 줄 수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안질이 있었을 것이라. 그래서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는 친필로 쓰지 않았습니다. 다 대필로 해줬어요. 사도 바울이 구술하면 그걸 받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자기 손으로 큰 글자로 사인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사도 바울 당시 때 이게 앞이 안 보인다, 눈에 안질이 있다, 이런 사람은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았어요. 물론 그때 당시도 뭐 나병이라든지 이런 죄가 있어서 벌을 받은 것으로 여기는 병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성경에도 소경이 누구 죄 때문이냐고 하는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이 시력을 잃어버렸다, 그럼 죄가 있어서 벌을 받은 것일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생명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점점 눈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완전히 가짜구나, 이렇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하나님, 제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건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세 번이나 그렇게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더 온전하다. 그 말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했어요. 3층천까지 본 거죠. 오늘도 남 이야기처럼 하듯 하면서 자기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데 3층천까지 본 사람.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영이 천국을 갔다 온 거죠. 근데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사도 바울도 교만해질 수 있고,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그럴까봐 하나님이 너에게 이 안질이 있는 것이 너에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그렇구나, 안질이 내게 더 유익하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 눈에 안질이 있는 것을, 육체의 가시를 자랑한다. 어디서 가든지 그걸 스스로가 공개하고, 나는 이렇게 눈이 안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아,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가 아닌가 봐. 정말이라면 다른 죽은 사람도 살리던 그 사람이 왜 자기 병은 못 고치나?
그랬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으니까. 그러나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나 감추고 싶어하는 것을 어째 이 사람은 이렇게 기뻐하고 자랑하나?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약한 점, 뭐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거나 또는 무슨 집안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자기가 뭐 많이 공부를 못했다거나 옛날에 아주 뭐 참 뭐 이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어떤 생활을 했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 사람은 이렇게 약점을 자랑하나? 자기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나? 삼층천 체험을 했던 것은 오히려 감추고 그건 남의 이야기처럼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이 삼층천까지 갔다 왔던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합디다. 남의 이야기처럼 자기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런데 자기의 약한 것은 기뻐하고 자랑했어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더욱 나타났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너무나 명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가 잘난 것을 드러내고 싶어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보면 와 이렇게 놀랄 만한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이력서에도 쓰고 명함에도 쓰고 그러는 거죠. 소개하면 항상 그걸 이렇게 소개하죠. 그런데 그리고 약한 것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PR이라고 하는 게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게 PR이라고 하죠.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게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게 많아요. 내가 뭘 잘한다, 자랑스럽다. 이것 때문에 나는 철저히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약한 것, 이건 진짜 수지 맞은 거예요. 이 약한 것 때문에 나는 철저히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나 잘난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부족한 것은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는 여기에서 승리가 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허락된 승리가 온단 말입니다. 9절 말씀을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 기준이었어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온전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여러분, 여러분은 피아노 들어 날릴 수 있습니까? 저 피아노? 전 못해요. 저 피아노 날으라고 그러면 저 못 날려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피아노를 옮겨야 되면 제가 저 피아노를 날리려고 안 합니다. 제가 못하는 걸 아니까. 그러면 뭐 못 옮깁니까? 아니죠. 옮길 수 있는 사람에게 이제 부탁해서 옮기는 거죠. 아마 피아노를 옮겨야 되는데 아 그래도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옮겨야지. 그러면서 제가 저 피아노를 붙잡고 끙끙대고 있으면 장로님들 속 터질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니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라 뭐 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피아노라도 옮기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노릇이죠. 자기가 피아노를 옮길 수 없는 사람인 줄로 알면 그러면 그게 뭐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옮길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붙잡고 생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앞이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마음에 절박한 느낌을 가질 거예요. 주여, 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삽니까? 앞이 안 보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하다못해 화장실도 가며, 제가 오늘 어떻게 밥을 먹으며, 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뭐 눈이 떠여요. 주님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육신에 눈 떴다고 그날 하루를 잘 살 수 있는 겁니까? 차라리 육신의 눈이 가리우면 더 절박하게 주님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파니 크로스비 같은 분은 그는 육신의 눈이 멀었는데 그래서 많은 신앙 작곡을 했죠. 찬송가를, 주옥 같은 찬송가를 썼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가 육신의 눈을 여기서 뜨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눈을 떴을 때 처음 뵙는 분이 예수님이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육신의 눈이 멀면 한 가지 유익함이 있어요. 절박하게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눈이 멀쩡히 뜨어서 보이니까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바보같이 사는 겁니다. 그냥 내가 다 보는 줄 알고 내가 다 아는 줄 알고 우리가 부부생활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배우자를 고치려고 하는 일,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걸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모르니까 내가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망가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나면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진짜를 붙잡게 된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왜 사도바울이 자기의 약한 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기뻐했을까? 사도바울은 모든 것에서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약한 게 문제가 아니고 약한 것을 자랑하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친 사람이죠. 약한 것을 자랑했다. 약한 것 때문에 얻는 축복을 안 거예요. 주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어리석게 마치 피아노 자기 힘으로 나르는 거, 끙끙대는 거 똑같은. 못하는 거예요. 네. 못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내 힘으로 고치려는, 내 힘으로 바로 기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믿음의 부모를 만났는데도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바로 기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하나를 해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죠? 내가 약한 것을 아니까 너무 늦게 깨달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걸.
행복하게 사는 거. 다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건 자기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런 거예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약한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 주님이 안 계시다면 약한 것은 슬픈 일이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고 나면 약한 것은 축복이죠. 고린도 전서 1장 27절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이 그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진 사람 하나님 못 쓰십니다. 나는 뭐 배운 것도 없어. 나는 뭐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뭐 능력도 없어. 나는 뭐 주변에 배경도 없어. 이런 것 때문에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푹 기운이 빠져 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신다는 거 아닙니다. 그걸 자랑하는 사람. 나는 약해요. 미쳤나 저 사람. 나는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정말 정신 하나도 없는 사람이네. 저런 걸 무슨 광고하고 다니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무언가 자기가 남보다도 잘난 거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해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건 자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면 절대로 여러분 걸 자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나 쓰지 마시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없다고 또 멸시받는다고 나는 아주 천한 사람이라고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하는 사람도 그건 하나님 믿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 멸시받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해요. 그래야 우리는 철저히 주님으로 삽니다. 그래서 주님은 글을 쓰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시는 것을 믿습니까? 진짜 믿는지는요, 자랑하는 거 보아야 알아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신다고 그렇게 아는 거하고 진짜 믿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들어서 알지요. 성경에 보았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믿음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자기 약한 걸 자랑 못합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해요. 하나님이 더 드러나니까. 주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으려고 나옵니다. 모든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뭡니까? 내 부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근심이 돼요. 못하겠어요, 그거는. 아무리 영생이 귀하지만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는 건 도무지 자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심하고 갔어요. 자,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입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의 문제는 자기 힘으로는 못하는 거. 그게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걸 안 믿은 거예요. 그 뒤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가는 것을 보시고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세상에 그러면 누가 어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능히 할 수 있나니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붙여서 해석해야 돼요? 이 부자 청년이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못해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탐심이 약점이었어요. 돈 문제. 어떤 사람은 돈은 잘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또 성질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음란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마다 참 이상하게 하나씩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탐심이 문제였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부자 청년에게 능히 가난한 사람에게 다 재산 나누게 할 수 있다.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가 자기 재산 다 나눠줘요.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 아,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구나. 삭개오라고 돈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 재산 반이나 다 나눠주고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다 갚아주겠대요.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 나는 도무지 이거는 안 돼. 아, 난 영성일기는 안 써져.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안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안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안 써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자랑하세요. 속해서 나 진짜 영성일기는 잘 안 써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꼭 이걸 덧붙여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영성일기를 썼다면 주님은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약한 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그 속에서 주님이 더 역사하시니까.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나를 능히 바꾸세요. 내가 꼭 하나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면, 근데 그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바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자랑하는 겁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죄성도 제게 너무 깊고 그게 저에게는 굉장한 고민거리였습니다. 어떻든지 감춰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알면, 목사가 그렇다는 걸 알면 그건 정말 목회하는데 큰 어려움이죠. 그런데 제가 은혜의 눈이 뜨이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것이에요.
제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반드시 실족함이 와요.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저 자신의 부족함 속에서 주님이 일하신 거더라고요. 제가 제 삶을 가만히 돌아봤어요. 제가 항상 뭘 잘못한 거,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빠졌을 때,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제 삶을 가만히 돌아놓고 보면 제 부끄러웠던 일과 전부 관련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 은혜의 역사의 연속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목이 아직도 온전치 못하고 감기 기운이 여전히 있어서 이게 참 이런 모습으로 성도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참 힘든가. 그죠? 뭐 어떤 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기침하지 마세요. 더 스트레스가 와요. 네.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안 해지면 뭐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아, 하나님은 제가 뭐 거의 뭐 완벽한 존재예요. 저는 아프지도 않지요. 항상 뭐 모든 게 충만하지요. 그죠? 뭐 빈틈이라고는 전혀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건가?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약하면 약한 대로 저를 쓰세요. 주님이 전하시려는 말씀이 오히려 제 딱 맞네요. 아직도 이렇게 골골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차라리 말씀에 맞네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이 보기에 정말 완전한 건강체면서 제가 약한 걸 자랑하세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2월 한 달 동안 아유 목사님 계속 그렇게 골골하지 말고 아유 한 달을 요양하세요 하고 뭐 강제적으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2월 한 달을 좀 건강을 추스리는 기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참 이 일도 저에게 있어서는 심적인 부담이에요. 끝까지 설교 시간을 잘 지키고 그렇게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해서 이렇게 해도 목회가 어려운 건데 이게 또 한 달 동안 요양을 하면 아마 이게 소문이 퍼져나가다 보면 죽었다는 이제 이야기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의금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퍼져나가다 보면 어떻게 퍼져나갈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이 아 사도 바울이 그는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눈이 완전히 새롭게 열렸어요. 진짜 역사하시는 주님을 아니까. 자기가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의 능력도 자기가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이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항상 보면은 자기 약함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기뻐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해 주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따금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뭐 기적과 같은 역사 이런 역사들을 좀 주셔야 말씀을 전해도 좀 힘이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눈에 뜨이게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저에게 메일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노르웨이 사시는 성도님이에요. 그분이 제 페이스북을 늘 보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한국에 사는 조카 중에 이제 암 4기 정말 이제 막다른 길에 간 18살인데 18살 청년인데 암 4기 진단을 받은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은 불교를 열심히 믿는 분인데 노르웨이에 있는 이모가 아주 간곡하게 권했어요. 이제 진짜 살 길을 찾아서 가라. 내가 소개해 주는 교회가 있는데 당장 그 아들 데리고 그 교회 가라. 그래서 선한 목자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적에 와서 불교신자인 그 두 분과 그 아들 이지훈이라고 하는 조카가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내려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뭐 그게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 18살 된 이지훈이라고 하는 형제가 그냥 뚜벅뚜벅 걸어 나온 겁니다. 제 앞에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저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 기억이 뚜렷하게 없어요. 근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 그때 그 형제였던 모양이다. 그래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냥 서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 고쳐주셨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형제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본인은 그러고는 들어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확실히 믿어버린 거예요. 처음 교회 나와서 목사님 앞에 나가섰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자네를 깨끗하게 고쳤다. 이 말씀을 뭐 1% 의심 없이 믿었어요. 그리고는 정말 고침을 받은 거예요. 저는 뭐 그 이야기를 전혀 해주질 않았으니까 몰랐죠, 뭐. 나중에 가서 그 노르웨이에 있는 그 성도님이 이제 그 스토리를 쭉 써줘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 이모한테 연락이 왔더래요. 어느 대학, 어느 대학, 뭐 이런 대학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학교에는 교회가 있더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학교더라. 그게 이 학생에게는 제일 좋은 조건이더라고.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다고. 대학 조건 중에 학교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것이니 우리 조카가 몸만 고친 게 아니고 완전히 고침을 받았네요. 그 엄마 아빠가 불교 신자였는데 안양 감리교회로 집 가까운 그 교회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는 신앙인이 됐어요. 그 아들 때문에. 그런데 이 성남에 할머니가 사십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서 암이라는 그런 이제 진단을 받습니다. 이제 정확한 확진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 부모님하고 이 조카가 할머니를 구원해야 될 때가 없구나. 근데 이 할머니가 굉장히 완강하신 분이라 아주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성격이 굉장히 강하셔서 전도는 씨가 안 먹히는 분. 그리고 그 며느리 되시는 그 동생분은 또 여러 가지 시집살이 어려움 때문에 감히 시어머니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도 못 꺼낼 이런 분인데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시니까 그 조카가 할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그래서 며느리가 간곡한 마음으로 그동안에 제가 어머니 사랑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사랑 못한 거 그리고요 진짜 구원의 축복을 전해드리지 못한 거 눈물로 회개하고 그 아들은 자기가 50일째 지금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는데 엄마 이제는 교회 나가시죠. 그 아들 내외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할머니가 조금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조카가 할머니에게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할머니,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웃옷을 이렇게 벗고 그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본래는 이 위하고 장하고가 다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이 간단한 수술로 자기 병을 깨끗하게 고치셨다고 수술 받은 자국을 할머니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만지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하나님이 꼭 고쳐주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그러면서 주머니에 가지고 간 십자가 목걸이를 꺼내서 할머니 목에 걸어주면서 할머니 제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이런 나무 십자가를 걸어드리지만 제가 꼭 돈을 벌어서
아주 이쁜 금목걸이 십자가를 제가 꼭 할머니 걸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터진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 조카가 자기 수술 받은 간증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고, 그리고 이제 손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할머니. 그렇게 한톨 눈물 안 흘리던 분이, 그렇게 강하신 분이, 그리고 조카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내일 우리 교회 가요. 그리고 이 교회를 온 거예요. 그 할머니를 모시고, 본인들은 저 안양에 사는데 와서 할머니 모시고 아침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는 저 뒤쪽에서 안양 감리교회로 가시다가 여기서 같이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시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다 이제 할머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할머님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데 악성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완전히 완쾌가 됐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아주 길게 저에게 써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눈에 뜨이게 보이질 않아도 하나님이 참 많은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아,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다 알게 하면 제가 맨 그런 이야기만 하게 될까 봐. 네. 오늘도 뭐 누가 고침받았어요, 오늘도 누가 치유받았어요, 맨 이렇게 또 나갈까 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는 그 은사가 아니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일들을 감추신 게 많으시구나. 그래서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그 메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붙잡으세요. 약한 거 자랑하는 겁니다. 오히려 전에 자랑하던 것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못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건 이젠 접으세요. 그것 때문에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그런 오히려 역효과만 생긴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주님만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노진준 목사님이 장애인 아니십니까? 그분이 어려서 나는 강해야 된다는 생각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장애인이라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할까봐 그런 사람보다도 더 자기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뛰어나야 되고, 그래서 성격도 그런 성격이 아니면서도 사람들 웃기고 재밌게 만들어주고 항상 무슨 일이든지 대화의 중심에 서려고 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노진주 목사님에게 나는 너를 강하게 해주지 않겠다 폭탄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이것은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이 문제를 좀 고쳐서 나를 온전하게 해달라, 나를 강하게 해달라, 나를 뛰어나게 해달라. 우리가 꼭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 그분이 뛰어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주님 그분이 강하신 분이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릇만 되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저는 이제부터 제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약한 것 때문에 위축되면 아직도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설 수 있을 만한 게 별로 없어.
그래서 그걸 자랑하세요. 나는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게 별로 없습니다. 나는 몸이 많이 약합니다. 감추실 거 없어요. 저는 몸이 많이 약합니다. 저는 그것이 기쁩니다. 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오히려 내 능력이 되어주시니까요. 저는 참 전도도 못합니다. 광고하세요. 저는 참 전도 못합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주님의 약속을. 그런 아무것도 못하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사랑을 못하십니까? 난 정말 사랑이 없어. 그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주님, 저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인정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걸 믿으세요. 그러면 그 모든 일이 주님의 역사의 간증거리예요. 어느 노을이 지는 저녁 무렵에 한 노인과 손주가 호수가 언덕에 앉아 있었어요. 호기심 많은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질문이 많은지, 계절은 왜 바뀌냐, 여자들은 왜 지렁이를 싫어하느냐, 그리고 인생이란 무엇이냐, 뭐 별의별 질문을 다 하는. 할아버지는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질문을 해요. 할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나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호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애야, 나는 이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다. 사람이 나이 들어서 연약해지는 것은 그건 참 진짜 약해지는 거죠. 슬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안 보이는 것. 전에는 그렇게 이것저것이 다 보이더니 이제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것. 그러면요, 나이 드는 게 축복이에요. 이것이 나이 들음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오늘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해결받고 가시기를 축복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위축되고 그거 감추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 느끼고, 하나님 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주님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겠습니다. 왜? 주님이 바로 거기서 역사하실 거니까. 내가 못하는 것에서 주님은 하게 하시고, 내가 약한 것을 통해서 주님은 강하게 드러나실 것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쓸데없이 못하는 것을 하려고 몸부림 안 치겠습니다. 가족들 변화시키려고, 그건 진작 내려놔야 될 일이에요. 네. 가족들 변화시키려고, 그 못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주님 하는 일만 방해해 놓고 있는 거지. 잘 살아보려고, 이것도 내려놔야 돼요.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해서 잘 살아지는 겁니까? 오히려 주님 하시는 일만 계속 막고 있는 거죠. 행복해 보려고 우리가 노력해서 행복해집니까? 나는 그건 못하는 것이다. 그래야 빨리 주님께 의뢰하지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그동안은 답답해하던 거, 눌려있던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완전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 또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더라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약한 거, 정말 나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기뻐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쓸데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그 고백과 승리를 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그 찬송을 부릅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